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살펴보고요. 종목별 상승률 체크해보죠. 시초가의 이 종목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. 네,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태웅로직스 진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.57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맥스트 진입을 했는데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3%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. 이어서 11월 23일에 진입했던 제주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. 6,79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.0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지만 손절가 아쉽게 터치하는 모습입니다. 네, 제주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앞서 좀 방송에서는 오늘 네. 시간에 반도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거든요. 오늘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? 네, 사실 더 좋은 가격이죠. 네, 더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이제 그때도 손절라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보다는 조금 더 모아가자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약간 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좀 받았죠. 아무래도 좀 증시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좀 같이 좀 주가의 하방이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담고 싶었었던 종목군들 조금 더 매수하는 그런 기회로 좀 작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의 이런 상승폭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쪽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또 반도체 쪽이 좀 좋았죠.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또 예상이 되는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충분히 좀 모아가셨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제 반도체 업황 결국에는 이런 큰 업체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내년 초부터는 좀 많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더 좋은 단가에서 좀 모아가셔가지고 똑같이 목표가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주반도체 사실 뭐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 때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NFT 관련된 종목을 네.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메타버스 쪽 쪽을 말씀을 잘 안 드리다가 드렸는데 사실 이제 섹터로 보면은 아마 진단 쪽이 좀 강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약간 이런 NFT 쪽도 조금 같이 더 담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좀 힘든 장에서도 사실 NFT 관련된 종목군들은 순환매가 계속 돌았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위메이드가 좀 쉬어갈 때 게임빌이 좀 치고 올라갔고 다시 위메이드 맥스가 다시 또 선두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연계도 될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NFT 관련된 종목군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주요 대표 IT 회사들도 대거 이제 NFT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큰 기업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런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규제에 대한 이벤트들은 항상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주도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기타 이제 좀 주요국들의 움직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지금은 좀 같이 그 흐름을 편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런 산업적인 성장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적용 범위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.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에서부터 이제 뭐 부동산이라 든지 기타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계속 이벤트가 되면 됐지 사실은 조금 줄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코로나19로 디지털 포메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욕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이제 이 희소성에 굉장히 좀 메리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능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 관련된 부분 좀 기대감을
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사실 뭐 NFT 관련주들이 거래소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, 그 관련 종목들이 묶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? 미투온을 좀 준비했습니다. 사실 이제 뭐 말씀드렸던 뭐 네오이즈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 지금 이런 기타 네. 종목군들은 전거래일에 대거 좀 시세가 분출이 됐는데 미투온은 조금은 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번 주가의 급등이 나오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메타버스랑 NFT를 결합한 게임을 좀 출시할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소셜 카지노 쪽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또 재확산이 되고 있고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카지노에 대한 수요는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나갈 수가 있고요. 또 고포류, 고스톱이나 이제 포커 같은 이런 고포류 쪽이 굉장히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순위가 상당 부분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입니다. 물론 이런 주가라는 건 실적으로 모두 다 매길 수는 없겠지만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다른 종목군들 좀 NFT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과 비교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자회사 미투젠에 대한 이런 지분 가치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,500억 원인데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1,500억 원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미투젠이 신작 게임들을 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게임들이 또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지분 가치가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카지노나 이런 게임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2019년 하반기보다 이런 뭐 이용액이라든지 그리고 이용 숫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이제 뭐 본업뿐만 아니라 이런 자회사에 대한 이런 이제 투자 가치의 상승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후발 주자라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 가격도 한번 설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?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만 원 좀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좀 중장기로 본다면 충분히 12,000원 이상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좀 일봉을 보시기보다는 월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이전 라인까지 다 돌아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해당 라인만 좀 뚫어주게 됐을 때 지금 1차, 2차, 3차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만 원 라인 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여기에서 해당 매물들 좀 소화하게 됐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12,000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합니다. 엔게임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만 원 이상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,150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. 조금 더 넓게 좀 보시는 분들은 6,900원까지 가능하긴 한데 해당 라인에서 좀 반등이 여러 번 나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해당 라인을 뚫어줄 때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이 7,150원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또 이제 눌림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에서 좀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아래 라인에서 다시 물량을 좀 확대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, 지금 NFT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미투온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지금 매물대를 뚫어낼 듯 말 듯 지금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목표가 만 원, 이걸 뚫어내면 또 12,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. 손절가는 7,150원, 조금 더 넓게 잡아보다면 6,000원대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지금까지 헤르메스 타겟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